섹션 1에서는 그 리눅스 기반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장치, 예를 들어 프린터나 스캐너나 사운드 카드에 대해서 이제 종류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 장치들을 사용 시 관련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관련 명령어입니다. 보통 이제 리눅스, 저희가 이제 리눅스 역사를 체크하면서 그두 개의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BSD 계열과 또 하나는 시스템, V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운영체제 계열이 BSD 계열이냐 아니면 시스템 V 계열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프린트 명령어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동일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다 동일한 기능이긴 하지만, 어느 계열에서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지는 명확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BS 계열 프린트 명령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LPR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LPQ, LPRM, LPC 이런 것들이 다 이제 BSD 계열 프린트 명령어인데, 저희가 이제 프린트 요청을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프린트 작업을 하게 될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LPR입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이제 보통 이제 프린트할 화일명을 기입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항목이고, 뒤에 중간에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옵션 샵하고 값을 하면 인쇄할 그 매수를 지정하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대문자 P 프린트명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기본 설정 프린트 외에도 다른 프린트를 지정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Q는 그 작업 목록, 이제 프린트 큐에 저장되어 있는 작업 목록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린트 작업 목록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는 LPQ를 입력하셔서 출력 목록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LPRM입니다. 이거는 이제 Q에, 그러니까 대기 목록에 설정되어 있는 작업 중 이제 삭제하려고 할 때, 취소 작업을 할때 보통 LPRM을 입력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프린트 취소 관련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소할 작업 번호, 그러니까 보통 이제 LPRM은 뒤에 이제 삭제할 화일명을 입력하시거나 혹은 작업 취소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취소할 작업 번호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요청한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LPC입니다. 이거는 라인 프린트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린터나 그 프린터 큐를 제어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V 계열 프린트 명령어로는 LP나 LP 스테이트, 캔슬이 있습니다. LP는 BSD 계열 프린트 명령어 중에 LPR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작업을 하게 되면 LP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제 프린트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LP 스테이트는 프린트 큐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BSD 계열에서는 LPQ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캔슬은 프린트 작업을 취소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때 취소할 요청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이제 작업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SD 계열에서의 LPRM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카드 관련 명령어입니다. 사운드 카드 중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운드 카드 중에서는 OSS하고 R사가 있는데, 현재 리눅스의 계열들은 R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사운드 카드 관련 명령어로는 R사만 나타냈습니다. R사 관련된 사운드 카드 명령어로는 R사 컨트롤, R사 믹서, 그 다음에 CD
파라누미아 이렇게 세 가지 파라 죄송합니다. 파라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사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운드 카드를 작업하다 보면은 몇몇에 이제 제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통 이제 안사 컨트롤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옵션 그 알사 컨트롤이라고 하고 옵션과 이제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명령으로 올수 있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나 리스토어, 이니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는 그 사운드 카드의 환경 설정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고 리스토어는 사운드 카드 정보를 다시 읽어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아니면 사운드 카드 장치를 다시 초기화 시킬 때는 이니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사 믹서라고 하는 것은 뭐 오디오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스피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오디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CD 파라노니아라고 하는 애는 그 오디오 CD로부터 음원 추출 같은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그 사용하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WAV가 있습니다. 대문자 B. 특히 W는 WAV가 화일 추출 시 사용하는 거고 옵션 A는 FLAIPPC 포맷을 추출할 때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음원을 추출할 때그 음원 추출할 때 어떤 포맷으로 추출할지에 따라 옵션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캐너 관련 명령어입니다. 스캐너 관련 그 명령어로는 Scan Find Scanner나 Scan Image, Scan ADF, Xcam 관련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먼저 Scan Find Scann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캐너를 이제 찾는 명령어입니다. 그 스캐너의 타입은 스카시 스캐너냐, USB 스캐너냐가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현재 그 시스템이 그 스카시 스캐너인지 USB 스캐너인지 요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게 해주는 명령어가 Scan Find Scanner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이것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시스템 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좀 쉽게 스캐너 타입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can Imag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실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스캔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이때 포맷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중에 스캔 포맷이 있는데 그 이미지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제 스캔 후 이미지를 어떠한 형태로 스캔할 것인지 이미지 형식을 지정할 때 옵션 포맷을 줘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캔 ADF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 문서 공급 장치하고 정착된 스캐너에서 여러 개의 사진을 스캔할 때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캠은 그러니까 GUI 기반, 그러니까 X 윈도우즈 기반에서 평판 스캐너나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스캔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